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김남국이나 김호준이나 똑같아. 문제가 생기면 김호준 방송에 뚜루루 달려가가지고 해명해주고 또 이렇게 방어해주고 실드 치주고. 그래서 김남국이 지금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탈당까지 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해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하지 않고 김호준 방송에 가서 자, 뭐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방송도 완전히 한쪽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어준 방송이 아니라 김어준 홍보 채널인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다. 대변 방송.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아들의 대변 방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김남국도 이거 본인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실증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이 코인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이 김어준 방송에서 김남국이가 해명한 걸 보고 또 다시 한번 저들의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김남국이 하는 발언이나 자, 이재명이 한 발언도 똑같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본인이 코인을 많이 샀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김남국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했더니, 자, 코인을 가진 것은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재명도 과거에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니까 그건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한 거나, 그러니까 이 김남국이나 이재명이나 도끼인 객끼인 자, 청출 어람 똑같은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키재기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남국은 본인이 상임위원회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맞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천 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가 찹니다. 몇천 원 정도 투자하려고 상임위원회 열리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그래 난리 쇼를 부렸단 말인가. 이게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는 DNA가 쫙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DNA가 눈에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뻔뻔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의혹,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한 의혹이나 그리고 무상 직업 공짜로 받았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불법 요소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김남국은 오늘 김어준 뉴스 공장 그 겸손은 힘들다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자, 상임위 기간 내냐, 시간 왜냐를 떠나서 제가 너무 잘못했다. 많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자기 유리하게 딱 설명해 놔놓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중에 얼마나 거래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 몇천 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천 원. 정말 기가 찹니다. 몇천 원. 자, 몇천 원을 왜 몇십억을 갖고 있었던 그 평가 금액이 몇십억이었는데 그게 왜 몇천 원을 거래했을까? 정말 김남국스럽다 하는 생각이 더 이상 뭐할 말이 없습니다. 읽어보면 몇천 원 정도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상임위 도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시인을 하는데,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거래한 시간이 딱 나오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니까 시인을 했는데, 금액은 몇천 원이다. 아니, 차라리 몇백 원이라고 하지. 몇백 원. 아니면 몇 원이라고 하든지. 정말 김남국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법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또는 이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강력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 싸우겠다 해야 그 지지자들이 또 코인을 보내주고 또 지지하고 또돈 쏴주고 하니까 또 싸우겠다. 싸우는 거는 지금 김남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건가? 김남국의 거짓말을 위선하고 싸워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미공개 이 정보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면 핵심 관계자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 회사에 말던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정 활동 기간에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 말을 누가 들을까? 누가 믿을까? 자, 이 김어준이나 아마 김어준도 속으로는 이 자식 거짓말하고 있네.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뻥치고 있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말 해야 우리 지지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봐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에어드롭 방식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다. 예치하면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듯이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그걸 하면 안 되죠. 누구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 김남국은 더더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그래?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대선 직전에 김남국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의 주가가 폭등해서 이 이해충돌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메타버스나 P2E입니다. 플레이투은 이 대해서 핫한 이슈가 생산돼서 양당 선거 캠프가 이런 걸 선거 캠페인으로 이용하려던 상황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그 상관없이 이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거짓말. 하여튼 김남국은 뭐 입만 뻣긋하면 거짓말이니까 막 거짓말인 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은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제 문제로 당에 누를 끼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탈당해서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홀로 광야에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기반되어 있는 네트워킹 기반되어 있는 이 말하자면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세력들 그러니까 그 바로 쫓아가지고 지금 쫓아가서 김어준 방송에 또 도움을 구하고 김어준은 그 실드 쳐주고 해명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홀로가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 안에 들어간 것 같다. 이익 카르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내 진상조사를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 처음 진상조사를 요구한 게 바로 저였다. 회피하는 건 절대 아니다. 회피 안 하면 왜 자료를 주지 않아 가지고 거기 있는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아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의미 없는 자료만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의 뭐 금액이나 계좌나 그리고 지갑이나 이런 거 자료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뭔가 많이 줬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진상을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남국의 탈당함으로 해서 사실상 거기 진상규명은 민주당 차원에서 끝난 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제 끝나고 난 뒤에, 의총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무슨 성명서 같은 걸 내놓고, 끝까지 김남국에 대해서 뭐 조사해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쇼를 해도 이렇게 심한 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남국은 자신의 거래 내역이 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을 두고 그 배경을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최초 기사를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라 하니까 국회의원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국회의원 전체가 얼마나 도매금으로 사실 도매금뿐만 아니라 전체 다 보면 더불어민주당 거의 대부분 이런 유가 아닐까. 김남국 유. 이재명 유. 그러니까 정말 기가 찬다. 대한민국이 국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배지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그러니까 아예 뭐 동물농장 비슷하게 미개인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잘못했나 누가 서로 못났나 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은 더욱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김남국의 해명이나 아까 이재명, 김기현 대표나 측근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또 대치기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서 자 김남국이나 이재명 그야말로 이 두 사람 모두 나란히 감옥소 가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